섹션 5번 라우터, 섹션 5 라우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터브이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브이랜이란 간단하게 VLAN끼리 통신이 되게 하는 것, 과연 VLAN끼리 통신이 되게 하는 이 인터브이랜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통신이 원활하고 빠른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PC들이 데이터 전송의 편리성을 위해서 VLAN을 설정할 경우 필요에 의해서 상호간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경로를 라우터에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설정해 줄 때 보통 문제에서 VLAN 10, 가상랜 10, 또 VLAN 20, VLAN 30 이렇게 해서 가상의 랜을 PC에 부여를 해주고, 우리는 서브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방지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우터에서 PC까지 또 PC에서 목적지까지 통신은 원활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로를 하나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는 하나지만 가상의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나누어서 VLAN 번호를 할당해 주고 또 이러한 논리적인 번호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해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을 서브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우리가 802.1Q라는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캡슐화하는 설정 명령입니다. 지금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브이랜에서는 첫 번째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시고, 이때 우리는 캡슐화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배우시고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입력을 해봄으로써 통신이 원활히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인터브이랜 서브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제 유형 18번 요 도면을 불러서 같이 입력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18번. 여러분들은 출제 유형 18번을 열어보시면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고하여 라우터의 서브 인터페이스를 해당 VLAN 이름과 동일하게 802.1Q로 전송하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현재 이런 네트워크에서 아래쪽 PC0, PC1 서버가 VLAN 10, VLAN 20, VLAN 30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 라우터에다가 인터브이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우터가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요 F0/0번 이라고 하는 요 포트가 현재 도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을 녹색 포트, 즉 활성화를 시켜서 스위치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 PC0 쪽에 VLAN 10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거고, PC1 쪽에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서버 쪽에 VLAN 30에서 서브 인터페이스를 입력할 것입니다. 이런 서브 인터페이스를 입력할 때 이 PC 이름 밑에 게이트웨이 주소 168.126.64.1과 두 번째 PC1의 게이트웨이, PC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서브 인터페이스에 입력을 해야 통신이 됩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왼쪽에 있는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CLI를 눌러서 활성화 시킵니다. 자, 엔터를 치시고 라우터 나왔을 때 ENCONFT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빨간색 포트, 즉 스위치가 올라오는 원래 포트 F0/0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F0/0. 활성화라는 명령은 NO SHUTDOWN인데 우리가 약자 NO SH를 사용하는 걸 배웠습니다. NO SHUT
엔터 치면 링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 샵이 안 보이시면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조금 더 치기 편리하게 환경을 만들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0이 VLAN 10이다 라고 하면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은 INT 칸 띄고 F0/0번 포트 밑에 .vlan 번호 10을 써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엔터를 치시면 역시 접속 설정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엔터 쳐서 샵이 나온 후 인캡슐레이션 802.1q 인캡슐레이션의 약자 EN DOT1Q의 약자 D 한 띄고 VLAN 번호를 써주면 캡슐화가 됩니다. 엔터. 자, 주소 입력. 주소는 명령어가 IP 한 띄고 ADD. 이때 게이트웨이 주소를 통해서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서 PC형의 게이트웨이 주소 168.126.64.1이라고 입력을 하고 한 띄고 서브 인터페이스 24,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을 입력한 뒤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EXIT를 치지 않고 이어서 VLAN 20의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도 여러분들은 무난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VLAN 20 INT 포트번호 F0/0을 쓰시고 .vlan 번호 20을 쓰면 또 접속 설정 메시지가 뜹니다. 그 다음 EN 칸 띄고 D 칸 띄고 20 주소 IP ADD 이때 주소는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168.126.65.1 칸 띄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자, 그 다음에 VLAN 30 쪽은 서브 인터페이스를 INT F0/0.30 역시 접속 설정 메시지가 뜨면 엔터를 한 번 더 쳐주시고 EN 칸 띄고 D 칸 띄고 30 해서 캡슐화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IP ADD. 자, 주소는 서버의 주소 168.126.66.1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이상 서브 인터페이스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입력하면 PC부터 라우터까지 스위치를 거쳐서 통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2DCEDT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EDT는 종단 장치들인데 이 단말 장치들의 종류가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 대의 라우터가 연결돼서 광대역 WAN 네트워크 설정 시 클럭 신호를 설정해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오류 없이 전송하기 위해서 클럭 레이트를 결정하고 얼마로 보낸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DCDT 구성이라고 하고 라우터에서는 시계 모양이 있을 때 클럭 레이트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제 유형 19번 출제 유형 19번 도면에서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고하여 라우터 R1을 DC로 하여 클럭 레이트를 64,000으로 설정하시오. 이런 네트워크 도면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왼쪽에 있는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자, 라우터를 누른 후 CLI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엔터를 치고 ENCONFT라고 씁니다. 자, 현재 포트가 시리얼 포트가 S0/2/0이므로
그 포트로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int s0/e/0 해서 포트를 접속 설정하고 여기에 클럭 레이트 CL 클럭의 약자 CL을 입력하시고 칸 띄우고 레이트의 약자 RA를 입력하신 후 문제에서 주어진 레이트 값 64,000을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NO 칸 띄우고 SH 이와 같이 치면 시리얼 포트가 연결 설정되면서 클럭 레이트 값에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03 전송 프로토콜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PAP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설정하는 명령어로서 상대방 라우터는 전송받은 호스트네임과 패스워드를 자기 자신이 저장한 것과 비교해서 서로 접속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라우터 R1과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 라우터에 모두 입력을 해야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하나 특징은 왼쪽에서 입력할 때 우리가 왼쪽에 입력한 유저네임을 또 서로 바꿔서 입력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암호를 네 번 입력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두 번, 오른쪽에서 두 번 하기 때문에 암호 입력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20번, 출제 유형 20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라우터 0과 라우터 1의 전송 방식을 PPPPAP 방식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라우터 0의 아이디는 매니저, 패스워드는 시스코 1로, 라우터 1의 아이디는 마스터, 패스워드는 시스코 1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라우터를 먼저 누르시고 CLI 탭을 누른 후 엔터를 치면 라우터가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ENCONFT 유저네임을 입력하기 위해서 명령어 user라고만 쓰시고 칸 띄우고 마스터 MASTER 이때 이 마스터는 상대방의 정해진 사용자 이름입니다. 칸 띄우고 암호 패스 CISCO1 이라고 입력하시고 포트 이동을 합니다. 접속을 하기 위해서 INT 시리얼 포트 S0/E/0 여기에서 주소 입력을 하면 IPADD 주소는 204.200.7.2가 되고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활성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No shot. 이제부터 PPP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EN encapsulation PPP를 캡슐화한다. 방식은 PAP입니다. PPP 칸 띄고 authentication의 약자는 AU만 쓰시면 됩니다. 칸 띄고 PAP라고 입력하고 마지막 줄에 PPP 칸 띄우고 PAP를 정보를 보내야 됩니다. sent username이지만 약자 CSENT를 쓰고 상대방 아까 첫 번째 줄은 상대방 거를 썼지만 이번에는 본인한테 설정하는 사용자 이름 매니저라고 씁니다. MANAGER 칸 띄우고 암호 한 번 더 써 주십니다. pass CISCO1 해서 왼쪽에 있는 라우터 0번에서 PPP 입력을 끝냈습니다. 창 닫고 이번에는 오른쪽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는데 세 번째 탭 CLI를 눌러주시고 엔터 ENCONFT 자, 맨 처음에 유저네임을 쓰겠습니다. 유저 자 이제 상대방 거
왼쪽에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A-G-E-R 매니저 한 띄우고 암호 쓰겠습니다. PASS C-I-S-C-O 1번 자 시리얼 포트로 이동합니다. INT S0 슬래시 2 슬래시 0 포트 이동을 한 다음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IP ADD 주소는 204.200.7.1 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이 되겠습니다. 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no shot 이라는 명령을 입력시키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가 빨간색 포트가 녹색이 되면서 동시에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PPP 입력이 들어갑니다. EN 캡슐화 합니다. EN PPP 방식은 PAP 입니다. PPP 칸 띄고 Authentication AU를 입력하신 후 PAP라고 입력하시면 방식 선언이 됐고 이 정보를 보내겠습니다. PPP PAP SENT, SENT 이때 S는 사용자 이름은 본인 걸 씁니다. MASTER, M-A-S-T-E-R 암호를 한 번 더 써주기 위해서 PASS, C-I-S-C-O-1 이상 PPP 입력을 마쳤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입력한 다음에 하나 참고를 하실 일은 잠시 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라우터 오른쪽에서 입력을 했으므로 왼쪽에 있는 주소는 204.200.7.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력이 끝난 라우터에서 ping 명령 do ping 다음에 204.200.7.2라는 주소 즉 왼편에 있는 라우터 시리얼 주소로 ping 테스트를 하면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전송 비율이 나옵니다. 100% success rate 100% 그러면 전송이 100% 이루어졌다. 즉 다시 얘기해서 PPP PAP 설정이 왼쪽과 오른쪽 라우터에 모두 잘 됐다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PPP CHAP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입력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지막 PPP PAP SENT라는 줄 한 줄을 입력을 안 하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보면 PPP PAP보다 조금 수월합니다. 직접 문제의 내용은 동일하고 방식만 PPP CHAP이므로 출제 유형 21번을 불러서 바로 입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21번 도면을 여시고 왼쪽에 있는 라우터를 클릭하신 후 CLI 탭을 누르시고 엔터를 치고 EN CONF 칸 띄우시고 T 자 역시 유저네임을 먼저 쓰겠습니다. 유저네임은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거 MASTER 마스터 암호를 쓰겠습니다. 칸 띄우고 PASS 암호는 CISCO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포트로 접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접속하기 위해서 INT 포트 번호는 S0/E/0 입니다. 자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IP ADD 주소는 204.200.7.2 이고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는 24 255.255.255.0 입니다. 자 활성화를 위해서 no shot no sh를 입력하시고 자 지금부터 ppp에 대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서 encapsulation en을 입력하시고 ppp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칩니다. 자 문제에서 방식은 chap이므로 ppp 한 띄우고 AU 한 띄우고 CHAP 엔터 치면 CHAP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줄은 PPPPA와 다름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니까 창 닫고 이번에는 오른쪽 라우터를 클릭해서 열시고 CLI 엔터 ENCONFT 자 역시 유저네임을 먼저 쓰는데 USER 이번에는 상대방 매니저라고 쓰겠습니다. MANAGER 칸 띄우고 암호 패스 CISCO1 포트로 접속하기 위하여 INT S0/E/0 자 포트로 이동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소를 입력합니다. IPADD 주소는 204.200.7.1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이라고 입력하시고 활성화 노샷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양쪽 포트가 빨간색 포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PPP 입력에 들어갑니다. PPP EN Encapsulation PPP 다음 방식을 입력합니다. PPP AU CHAP 엔터 이상 PPP CHAP에 대해서 명령어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패시브 인터페이스 패시브 그러면 아무래도 수동적인 이런 뜻으로서 액티브의 반대말로 라우터가 일반적인 일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릴 때 우리는 특정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전송하지 않게 설정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 패시브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아 그러면 직접 출제 유형 22번을 불러서 한번 읽어보고 직접 입력을 하는데 명령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라우터 0에서 F0/0 인터페이스로 라우팅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라우터 0을 열어서 패시브 인터페이스 명령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 왼쪽 거를 클릭한 후 CLI라는 탭을 누르고 엔터를 치고 ENCONFT 자 포트를 여러분들이 이것은 립 라우팅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라우팅 명령어 립을 입력하겠습니다. 라우터의 약자 ROU를 쓰시고 라우팅의 종류 RIP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 인터페이스의 약자는 패스만 쓰시면 됩니다. 패스 패시브 인터페이스 약자는 패스 그리고 포트 번호 F0/0 해서 입력하시면 F0/0번 포트로 특정 인터페이스로 정보가 전송되는 것을 막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SSH 접속 설정 다섯 번째 SSH 접속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PC나 서버에서 라우터로 원격 접속할 때 보안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메인 네임도 필요하고 또한 키값을 생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별히 또 유저네임과 암호를 설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출제 유형 23번 문제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조하여 라우터 0에 원격 접속 시 ID 마스터 패스워드 시스코 0으로 암호화로 원격 접속을 설정하시오. 이때 문제에서 도메인 네임이 주어졌습니다. 시스코 or.kr 접속할 수 있는 건 5명. 자, 도면에서 왼쪽에 있는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CLI 탭을 누른 후 엔터를 칩니다. 자 여기서 유저네임 EN 쓰시고 CONFT라고 입력한 후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 입력하는 데 있어서 Config 모드에서 즉 IP 도메인 네임 크립토
key generate 또 username 요 세 줄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첫 번째 줄에 username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user username은 문제에서 master라고 그랬습니다. master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 명령어 pass 다음 암호는 CISCO0번입니다. 엔터. 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IP 칸 띄우고 DOMAIN 이때 마이너스를 써도 되고 칸을 띄우고 NAME라고 입력하셔도 무난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도메인 cisco.or.kr 시험장에서 요 도메인 이름을 잘못 쓰게 되면 라우터에서 계속 잘못된 도메인 이름을 재설정하시오 다시 입력하시오 라는 메시지가 뜨니까 그걸 잘 보시고 그런 메시지가 혹시 오류로 뜨게 되면 재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키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크립토라는 명령을 쓰는데 크립토 명령은 약자가 CRY만 쓰면 됩니다. 크립토에 CRY 칸 띄우고 키 그 다음에 만들다 생성하다 라는 generate 라는 것을 쓰는데 역시 GEN 약자를 쓰겠습니다. 방식은 RSA 방식이고 엔터 쓰면 혹시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Please define a host name other than router. 즉 라우터 이름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마스터라고 바꾸겠습니다. 저런 이름은 이름을 원래 바꾸고 해야 되는데 혹간 이런 일이 있을 때 호스트하고 master 엔터 치신 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cry key gn rsa를 다시 입력합니다. 엔터 치면 how many bits in the modulus 그래서 512가 기본값으로 나옵니다. 512비트가 이때 문제에서 비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만약 1024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1024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지금은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 OK 메시지가 나오면 설정이 잘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설정한 SSH를 텔넷으로 가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ivty04 혹시 이런 걸 입력하다가 이렇게 숫자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입력한 게 잘못됐나 하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메시지니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첫 줄에 유저네임을 썼기 때문에 끝날 때 로그인 이라는 것만 쓰면 안 되고 로컬까지 쓰셔야 됩니다. 로컬 엔터 치시고 이제까지 설정한 SSH를 전송해야 됩니다. 트랜스포트인데 TR만 쓰겠습니다. TR 그리고 안으로 인풋인데 역시 약자 IN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SSH를 쓰면 SS 설정이 라우터 0번에 설정이 되고 원격으로 보안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DHCP06 DHC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CP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C나 PC의 주소가 라우터로부터 할당되는 경우가 있고 서버로부터 할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라우터로부터 PC의 주소를 할당받기 위해서 설정해야 될 것이 첫째 주소를 할당하라는 풀이라는 명령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PC에 주어질 주소의 네트워크와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설정해야 되고 또한 PC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출제 유형 24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출제 유형 24번에서 문제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책이 좀 오류가 나서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고하여 PC0과 PC1이
현지 문서는 서버 0에 DHCP 서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라우터 0으로부터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됩니다. 라우터 0으로부터 IP 어드레스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라우터 0을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우터에다가 DHCP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0을 누르시고 CLI를 누른 후 입력할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창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주소를 할당으로 받기 위해서 ENCONFT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때 주소를 할당 받기 위한 풀 명령을 먼저 써도 좋고, IP DHCP exclude address라고 해서 주소 제외를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는데 우리 교재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자동으로 받기 위해서 IP DHCP POOL 이라는 명령을 쓰고, 이 풀이라는 명령은 마치 그 물을 잔뜩 모아서 주소를 할당해 줄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서 풀이라고 씁니다. 뒤에 이름을 쓰는데, 문제에서 특정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TEST1이라고 씁니다. 임시로 테스트1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C에 할당될 주소의 범위, 즉 네트워크와 서브넷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네트워크 명령어, 네트워크에서 NE만 써도, 약자 NE만 써도 명령어가 성립이 되고, 네트워크는 168.126.64.0이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PC에 할당될 게이트웨이 주소 명령어는 디폴트 라우터라고 하지만 약자 DE를 써도 무방합니다. DE 게이트웨이 주소는 168.126.64.1, 그리고 마지막 서버 주소를 설정하기 위해서 DNS 서버라고 했지만 약자 DNS를 입력하시고 칸 띄우고 서버 주소 168.126.66.2라고 입력해서 DHCP 풀 명령이 끝났습니다. 이때 주소를 10개만 받도록 문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주소를 10개만 받기 위해서 10개 이외의 주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게이트웨이 주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이 게이트웨이 주소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PC의 IP 주소로 게이트웨이 주소가 입력되면 안 되므로 이 주소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IP DHCP 주소 제외라고 하는 것은 exclude address지만 약자 EX를 써도 무방합니다. IP DHCP EX 게이트웨이 주소 168.126.64.1 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제외했고, 또 하나 10개만 받고 나머지 주소는 들어오면 안 되므로 주소 범위는 12번부터 255번까지 제외하면 2번부터 11번까지 10개가 들어가므로 여러분들은 IP DHCP EX 주소 제외할 것은 11번 이후에 12번부터 255번까지 제외하겠습니다. 168.126.64.12번부터 칸 띄우시고 168.126.64.255 요 주소를 제외하면 PC에는 2번부터 11번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엔터.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것을 설정을 했고, 이어서 연속해서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PC의 주소 할당을 위해서 IP DHCP POOL POOL 이때 칸을 띄우고 이름은 TEST 이번엔 E라고 쓰겠습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NE
168점, 126점, 이번엔 65.0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점, 255점, 255.0이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DE라는 명령을 쓰고, 168점, 126점, 65점, 1이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서버 주소는 아까 설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DNS 칸 띄우고 168점, 126점, 66.2가 서버 주소입니다. 자, 이제 여기도 역시 주소를 제외하는데 게이트웨이 주소를 제외하겠습니다. IP DHCP EX 게이트웨이 주소는 168점, 126점, 65.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10개만 들어오므로 IP DHCP EX 168점, 126점, 65.12부터 제외할 주소가 168점, 126점, 65점, 255까지 주소를 제외하면 주소 10개가 할당되므로 라우터 0번에 DHCP 설정을 마치고 창을 닫고 이번엔 우리가 설정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PC의 주소가 할당이 되는지를 PC를 열어보겠습니다. PC 0번을 누르시고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데스크탑 주소 IP 어드레스 현재 주소가 보이지만 혹시 밑에 거 눌러서 스타틱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DHCP를 눌러도 주소가 할당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PC의 주소가 라우터로부터 할당되는 명령어 입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DHCP 릴레이 구성. 요 문제는 현재 PC가 서버로부터 DHCP를 할당받게 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는 이미 DHCP가 설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정된 라우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되 여러분들은 이 서버로부터 PC가 주소를 자동으로 받기 위해서는 라우터에 IP help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 25번 파일을 불러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참고하여 PC2가 여기 있는 PC2가 있죠. PC2가 서버 0으로부터 여기 서버로부터 DHCP 할당을 받도록 R2를 설정하시오. 이때 여러분들은 PC2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F0/0이므로 이 포트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2를 클릭해서 라우터 창을 열고 CLI를 누른 후 엔터를 치시고 ENCONFT 자, 여기에는 이 우선 동작을 위해서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한 후 주소를 자동으로 받기 위해서 IP help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할 겁니다. 자, 포트 접속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INT를 쓰시고 포트 번호 F0/0을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IPADD 자, IPADD 하고 입력할 주소는 지금 PC2의 게이트웨이 주소로서 204.200.8.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이 서브넷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PC0에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되기 위해서 주소를 달라고 하는 IP help라고 하는 사실은 이 help는 helper 어드레스의 약자입니다. 약자를 입력해도 무방하므로 IP help라고 쓰시고 서버에서 주소를 주므로 서버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168점 126점
65.2가 서버 주소이므로 엔터를 치면 역시 PC2의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한 후 혹시 여러분들은 창을 닫고 서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버를 열어보시고 config를 눌러서 DHCP를 눌러보시면 DHCP 서비스가 온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봤고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서버 창을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대로 PC2의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오는지 PC2를 클릭하고 주소 확인은 데스크탑 IP. 자, 그러면 주소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혹시 좀 완벽한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스타틱을 누른 후 DHCP를 한번 눌러보시면 역시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때 입력되는 IP 어드레스는 특정한 IP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DHCP를 받을 때마다 이 주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DHCP 라우 서버로부터 주는 것으로서 릴레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